안녕하세요. 벌스의 감독 김보라입니다.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. 왜냐하면 읽으셨겠지만 많이 삭제가 됐거든요. 시나리오에서 많은 분량이. 그래서 되게 아쉬운 부분들, 에피소드들,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시나리오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데요. 결국은 그래도 지금의 버전이 가장 좋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신을 꼭 살려달라 막 요청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요. 그때 완성을 하면서 지금의 버전이 이 영화의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영화라는 게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답이 사실 없잖아요. 각기 다른 버전이 있고 근데 그 시기에 그 2시간 18분의 지금 극장 버전이 맞았고 그래서 그렇게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. 많이들 이제 감독판을 좀 낼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. 속편은 사실 생각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이 벌새를 만드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감정의 깊은 곳을 좀 탐험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사실 항상 쉽지만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은희 얘기를 안 해야지 막 이랬었는데 막상 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. 귀가 얇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것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근데 손을 안 보고 그냥 시나리오 형태로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. 오히려. 그리고 사실 시나리오가 책으로 나와서 되게 기뻤던 건 이 시나리오는 2013년에 초고가 나와서 2017년에 촬영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거의 10고가 넘는 그런 수정 버전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 10고도 사실 2-1고, 2-2고 막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버전이었었고 이 시나리오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냥 영화로 보셨어요.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영화를 지금은 굉장히 지지해주고 있고 리코더 시험이라는 그 단편 이후에 가족들하고 이 영화를 할 거라는 무수한 어떤 이야기와 그 소통이 이미 있었던 상태라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보편적인 서사로 가기 위한 무수한 각색과 수정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족들도 역시나 영화로 한 편의 그냥 창작물로 받아들여 주세요. 그래서 그냥 가족들은 진짜 몇 년간 독립영화 한다고 고생한 딸이 이렇게 첫 영화를 하게 돼서 너무 그냥 기뻐하고 프사도 다 벌새고요. 포스터. 가족 단톡방에 있는데 후사가 다 벌써요. 그래서 저희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겠네요. 저희 오빠 그 말을 했어요. 딱 야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. 이러면서 벌써 이. 가끔씩 뭐 이 한국 사회 폭력에 대한 질문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 질문에는 항상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 영화는 폭력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라 폭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고 성장하고 어떤 생명력을 지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영화다라고 했었고 근데 주로 이제 공통되는 의견은 한 인간이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러니까 삶의 어떤 어두움과 빛이 다 같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해를 하셨고 물론 한국분처럼 아주 그 깨알같은 디테일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영화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다라고 느낀 게 대부분을 다 이해하셨고 정확하게 제가 의도한 부분에서 웃거나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그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공감하셨던 부분들은 아 이게 굉장히 영화 언어의 또 힘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.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. 사실은 부담감은 좀 나중에 올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 일들을 두더지 잡듯이 이렇게 매일같이 해나가는 상황이라 감정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는
시기가 좀 아니라서 오히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다음 영화를 기획할 때 그것들이 좀 오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. 오늘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벌써 이렇게 책이나 영화 모두 다 조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낭만서점 애청자 여러분들 벌써 꼭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요. 네.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